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저희 오늘 킨텍스의 캠핑 앤 피크닉 페어. 정말 이거 얼른 빨리 보려고 왔고요. 빨리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금방 보러 갈 겁니다. 자, 이제 박람회 들어왔고요. 와, 야, 오랜만에 캠핑 박람회 왔습니다. 올해 열리는 벌써 첫 번째 박람회고요. 눈 돌아가는 캠핑카들이 좀 많네요. 수익 캠핑카도 많이 들어왔고,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캠핑카가 종류가 많아졌어요. 야, 이게 뭐지?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윙바디 같은 거를 캠핑카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라이카니에서 그런 캠핑카가 나와 있고요. 모델이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뒷판이 그냥 하나로 통으로 열리고, 이 차량은 이제 마이티를 가지고 개조한 캠핑카고요. 오프로드 형태의 캠핑카예요. 진짜 이거는 야, 존재감 하나 그냥 뿜뿜인데. 이거 바퀴 봐봐. 바퀴 차량이 1억 2,100만 원에 캐빈 제작이 1억 3,500만 원, 풀 알루미늄으로 해서 그럼 얼마야? 이거 2억 5,600만 원 정도 합니다. 도장이 뭔가 뭐 그런 도장 달려있어요. 막 기스 안 나게 되어 있는 그런 도장으로 되어 있고, 벤츠 이거 큰 거는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발판이 없는데, 다른 벤츠 캠핑카 요거 벤츠로 되어 있는 거, 다른 것도 좀 짧은 거 한번 봐볼게요. 안녕하세요. 좀 찍어도 될까요? 네, 제 얼굴만 아 네. 와, 아니 세탁기. 이거는 집에 있는 세탁기가 완전히 그냥 들어있고요. 가구는 집에서 인테리어 막 하면 들어가는 그런 패트 가구, 그런 재질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옷장이랑 이런 거 있고. 와, 장난 아닌데요? 집이야, 집. 침대는 매트리스를, 야,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뒤가 그냥 엄청 넓은데, 보니까 매트리스가 두 개가 각각 나오는 방식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와, 내가 예전에 B타입 타면서 느낀 건데, B타입 캠핑카 침대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넓게 쓰고 침대로도 쓰고. 와, 근데 여기 나가면 딱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모기장. 사장님, 혹시 여기 있는 모기장은 나중에 안 다나요? 모기장 다 장착. 그래요? 아, 이게 딱 있을 때 뭔가 모기장, 네, 딱 있으면 진짜 딱 좋을 것 같은데. 넓고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넓으니까 집이네, 집. 도어도 그냥 뭐 독립 샤워도 있고, 화장실하고 세면대. 야, 화장실, 요거 샤워실은 템버도어로 되어 있네요. 싱크대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집에서 쓰는 싱크대어 있고, 저 공간이 엄청납니다. 운전석에서 바로 오기는 힘들겠죠? 아니요, 이거는 이 차를 구매하신 분이, 네, 차를 타공하기를 원치 않으셔가지고. 아, 그럼 원하면은 이렇게 또 뭐 통과도, 네, 되게 저 돼요? 저 모델이나 이 모델 같은 거 워크스루가 가능. 아, 그래요? 네, 아, 여기가 이 바깥에서도 뭔가 세탁, 냉장고, 도메틱 냉장고에 수전하고 이런 것들 간단히 꺼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라이카니 LCU 350. 얘는 마이티 3.5톤짜리를 하는 거고, 마이티 3.5톤이 생각보다 6,800이 비싼데, 중고를 사오면 캐빈을 제작을 해가지고 해주나 봐요. 그러면은 중고로 한 3,000에 4,000 정도 차를 사오고, 캐빈을 9,100만 원이니까 1억 한 3,000, 4,000 정도에 이제 이런 오프로드 캠핑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이제 뒤쪽에 침대를 이렇게 하나씩 세우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런 버기카나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것도 딱 싣고 다닐 수 있겠고요. 진짜 오프로드 감성 제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은, 저거 높아가지고 사실 오프로드 갈만한 길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정도 높이면 웬만큼 숲속이나 높은 데는. 아, 형님 안녕하세요. 저 찍고 있었습니다. 라이브예요? 네, 아니요, 저는 라이브는 아니고 그냥 찍고 숨막힌 안 가려다가 그냥 마지막 날 잠깐 왔어요. 아니, 급하게 또 신박형님 만났고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코지 캠핑카에서 이제 크나우스 시리즈들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얘들은 진짜 컴팩트하고 짧은 C타입이죠. 흔히 말하는 투어러 밴이라고 해가지고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투어러 밴 500mg 길이가 6m 밖에 안 해요. 그리고 레이아웃은 약간 B클래스 캠핑카인데 뒤쪽만 캐빈을 얹어가지고 살짝 키운, 폭이 키운 이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인승인데 가격은 이제 미정이고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폭스바겐에 폭스바겐 차량을 가지고 만든 건데 길이가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래서 들어가면 운전석하고 조수석이 수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천창이 있어서 조금 개방감을 주고 운전석이 이제 낮은 차다 보니까 여기가 오히려 다른 차들은 운전석하고 이 테이블 공간이 높은데 얘는 더 낮네요. 한 단 더 낮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명이서 타고 가고 뒤쪽을 보면 이제 싱크대 있고 뒤쪽에 침대 있고 이제 화장실, 샤워실 있는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샤워실이 가변형입니다. 요 밑에 이제 샤워실이 숨어 있어요. 침대 밑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화장실로 가는 거고 얘들을 들어 올려 가지고 화장실로 탁 하면 샤워실이 이제 커지는 방식이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침대로 쓰다가 방금 그 매트리스를 뺀 다음에 이거 공간을 확장해 가지고 샤워실로 쓰는 컴팩트한 그리고 길이가 6m이기 때문에 미연장차 정도 사이즈 될 것 같고 다른 침대가 없기 때문에 두 명이 쓰기 딱 적합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변형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요 정도는 뭐 되고 차는 이제 폭스바겐 거의 뭐 신형의 그런 느낌.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아서 운전할 때 딱 보니까 거의 뭐 승용차 운전하는 정도 수준으로 낮아요. 그리고 트렁크는 굉장히 큽니다. 컴팩트하게 좀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됐고 이게 이제 투어러 밴이 있는데 얘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얘는 벤티 플러스 650mg. 이제 길이가 이제 다시 좀 이제보다 1m 정도 늘어나서 한 7m 정도 됐고 가격이 1억 7,200만 원 스타트네요. 안으로 올라가 보면 얘도 당연히 뭐 수입을 대고 위쪽에 이제 천창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뒤쪽은 이제 11자 침대 넓은 확장형이라서 이제 뭐 셋, 넷도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아까 봤던 700 라이브 MEG 700i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샤워할 때는 얘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 공간에서 샤워를 할 거고 화장실 갈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워두면 이제 이렇게 샤워 화장실 공간이 이렇게 되고 템버도어로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이브리 방식이고 차는 방금 전에 그거랑 똑같은 차인 것 같은데 얘는 좀 더 차가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뒤를 바라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렇게 한쪽이 싱크대 있고 화장실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복도 같은 느낌의 통로만 생기는데 캠핑카가 굉장히 커진 것 치고는 이상하네? 왜 별로 안 넓지?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트지가 밝은 걸로 이제 칠해져 있어서 화사한 느낌입니다. 나도 나중에 내 캠핑카도 나중에 이런 좀 밝은 시트지로 다 바꾸든지 한번 해야겠어요. 방금 이제 벤 트래블러보다는 트렁크도 훨씬 더 넓어졌네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벤티 플러스 700LF 지금 차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50cm, 7m 40cm, 7m 50, 7.47이니까 이제 거의 제 캠핑카까지 돌아왔어요. 가격은 1억 7,500만원이고 4x4입니다. 사륜구동이고 제 캠핑카도 그렇지만 이런 유럽식 캠핑카들은 다 뒷바퀴가 단륜으로 되어 있고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거는 요 레이아웃은 저희 캠핑과 똑같이 UP 타입처럼 돼 있네. 이쪽에 2인용 침대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실은 샤워할 때는 이제 요거를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기 쪽으로 물이 안 튀게끔 하고 하는 샤워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애들이 주행 중에 소음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어요. 템버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세면대는 바깥에 요거를 조금 더 세면대 바깥으로 빼면서 침대 공간을 조금 더 다리를 뺀 것 같아. 그리고 앞을 보면 이제 저희 캠핑카처럼 수입을 대고 침대 공간이 그 테이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싱크대 가스레인지 있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의자가 각각 하나씩 이렇게 또 나와요. 이 시트 밑에 숨어 있는데, 그래서 1, 2, 3, 4 앞부분에서 딱 갈 수 있는 시트로 되어 있고, 침대가 앞쪽엔 따로 없습니다. 드랍다운 베드라던가 드랍베드 같은 게 없어가지고 뒤에서만 다 자야 되는, 사실은 조금 불편할 거예요. 앞으로 또 변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억 7,5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길이는 이제 7.4m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제일 짧고 얘가 이제 중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로 제일 길어진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해봤던 이 녀석이 이제 제가 아까 제일 처음 해봤던 라이브 MI 700 MEG. 얘는 차 베이스는 이제 듀카토 베이스로 만드는 차량일 거예요. 근데 가격이 아까 본 것처럼 가격이 1억 8,900만 원이니까 7.5m. 길이는 방금 전에 봤던 크나우스 트래블 T 플러스 750이랑 가격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A클래스인데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죠. 이 녀석이 훨씬 더 저는 메리트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A클래스 캠핑카는 기본적으로 만듦새가 좋고 훨씬 더 좋거든요. 견인고리까지 있네. 견인고리까지 있으면은 여기 뒤에 이제 박스 또 달고 다닐 수도 있고 모터도 끌 수 있고. 근데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바퀴는 달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수입해서 오는 캠핑카들은 다 뒷바퀴가 달륜이에요. 이 타이어도 제가 보니까 올웨더 타이어에 하중지수가 115니까 얘도 고하중 타이어네요. 이거 나중에 한번 이 차도 한번 이 타이어도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i700 MEG 얘는 길이가 한 7.5m 정도고 가격이 1억 8,900만원 A클래스. 난 항상 이 A클래스 창문이 너무 우주선 같아. 그러니까 들어가보자.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실례 좀 할게요. 네. 들어가자. 좋아, 들어가 봐. 들어가. 네. 안녕. 안녕하세요. 사탕. 와, 사탕 주신대. 저는 사탕 주신대. 사탕 맛을 좀 골라주세요. 아, 예. 정훈아, 사탕 맛 고를 수 있어. 죄송해. 이게 이제 얘는 드랍다운 베드. 알아. 이거 예전에 보지 않았어요? 그치, 우리 르보야저 봤었잖아. 근데 르보야저보다 얘가 좀 더 짧을걸? 우리가 50cm 더 짧습니다. 르보야저보다 좀 짧아요? 50cm? 네, 아. 그래서 화장실이 통합형 화장실이 제공되고요. 아.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통합형 화장실이 이제 번식과 식을 완전히 나눠놨다고 하면 네네. 그 좀 화장실 공간이 아무래도 좁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 무릎이 돼 있는데 얘는 이제 무릎이 대의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점.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 되게 높잖아요. 네. 수납 때문에 올렸는데 혹시 그거 외에도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납을 만약에 배제하고 혹시 다른 것 때문에라도 영향이 있는 옷장이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통째로도 열리고요. 아. 센서 등이 달려있어서 여시면 불이 방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높구나. 옷장에도 보시면 알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실제 한번 올라가 보시면요, 높지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앉기가 커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이게 머리가. 그치. 앉기가. 우리는 좀 침대가 네. 낮은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 허리가 요롱이라서. 근데 이제 미국식 침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멋지네. 근데 질감이 좋다. 가구 질감도 좋고. 아, TV도 여기 숨어있어. 침실에도 기본적으로 21인치, 21.5인치 TV가 장착이 돼 있고, 여기에도 슬라이딩 TV가. 27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푸시 방식이네요. 네. 그리고 회전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도 보기 편하네. 네. 여기서 앉아서 다리 올리시고 보면은 진짜 멀티플렉스죠. 많이 팔렸어요? 아, 저희가 지금 아직 팔 수는 없는 상태고요. 승객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계약 사전 예약만 받고 있는 거예요. 사전 예약은 지금 20대 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약하면 언제쯤 출고받는 거예요? 인증서만 나오면 저희가 3월 8일 날 입항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출고는 바로 가능하십니다. 3월 8일부터? 그리고 중요 옵션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차 같은 경우 바닥 알대 및 앞쪽에도 알대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온수 매트가. 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환기까지도 다 막아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물통을 330m까지 확장이 가능하시고요. 그 큰 아우죠? 배터리는 1800A, 태양광은 960W. 텐트 맞은편에 있는데 가능하십니다. 아베나케 카라반이.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고 이거 다시 제대로 찍으러 가실까요? 네네.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요거 가자. 나가자. 여기 하여튼 펜트 쪽.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지 캠핑카에서 나온 이제 캠핑카들 수입해서 가져오는 캠핑카들 한번 구경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대쪽에
또 캠핑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캠핑카는 바인스버그, 뭐 카라반 회사로 이제 유명한 회사죠. 바인스버그에서 또 C타입 캠핑카를 수입해서 왔네요. 얘는 카라 컴팩트 에디션. 이제 페퍼라는 기종이고 600mg. 길이는 6.8m 정도 되고 4인승입니다. 가격은 1억 2,500만 원부터 시작이고. 자, 이제 이 캠핑카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다 이제 공식이네요. 수입을 되어 있고 2열 의자 있고 비타이 캠핑카랑 거의 유사한 레이아웃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뒤쪽을 바라보면 11자 베드가 있고요. 가는 중간에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샤워실이 있고, 샤워실은 곧 이제 이걸 풀면 이렇게 한번 막아주는, 그리고 이 세면대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탁 밀고 이 벽을 이렇게 탁 치면 샤워 공간이 나오는, 그래서 통합 화장실, 샤워실이고요. 냉장고가 이렇게 냉장고 있고 뒤쪽에는 높은 또 매트리스가 있어요. 다 기본적으로 뭐 매트리스도 두껍고 4명이서 충분히 잘 수 있는 11자 트윈베드의 높은 이제 침상인데 여기가 많이 높아요. 다 트렁크를 높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른 같은 경우도 여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기어다녀야 됩니다. 큰 침대인데 기어다녀야 되는 만큼 있고 앉으면 머리가 불편하거나 그런 경우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앞을 보면 이렇게 앉아서 공간을 하는데 이 길이가 이제 한 7m쯤 되면은 운전도 나쁘진 않은데 요 차 같은 경우는 3명이서 다니기 딱 적합할 것 같아요. 찬창 있고 앞에 수입을 대고 약간 비타입 같이 컴팩트하면서 3명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이제 캠핑카죠. 페퍼 600mg도 이제 듀카토 기반의 베이스고 바로 옆에 있는 바인스버그 엑스커션 밴 500mg 얘는 6m가 안 되는 길이네요. 5.8m고 얘는 가격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그 크나우스 밴 투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길이가 6m 안 되는 굉장히 컴팩트한 차체를 가지고 있고 B타입 같은 이제 길이는 그냥 듀카토 같은 B타입인데 잘라내면서 뒤는 넓어지는 그러면서 길이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기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적절한 타입의 캠핑카라고 좀 보고요. B타입 캠핑카에서 가장 큰 단점이었던 수납도 엄청나죠. 어디? 여기. 우와. 자, 발 조심하고. 그래서 들어오면 얘도 아까처럼 이제 한 단이 또 낮습니다. 아까 그 크나우스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똑같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보니까 얘는 크나우스 개랑 똑같아요. 확장이 되어 있는데 샤워실 확장이 되어 있고 화장실 있고 대신 화장실을 샤워실을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 침대가 요 밥 먹고 들어왔죠. 아까는 여기가 이제 확장이 안 돼서 이게 그러면 이제 샤워실을 확장을 풀면 얘가 들어가면서 침대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방식으로 싱크대나 이런 거 개수대는 굉장히 작습니다. 컴팩트하게 여행 다니면서 설거지하고 음식 해먹어라 라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되게 천창이 있으니까 그래도 개방감은 좋다. 요거는 가격은 미정. 그래서 바인스버그의 이제 이 캠핑카 같은 거 두 대도 약간 이제 B타입의 C타입 같은 느낌의 캠핑카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캠핑카고요. 카베. 왜 안 가져왔지? 카베입니다. 카베. 카베. 스타 카라반에서 하는 이제 카베고요. 카베 크라운 I760 LGB라는 거고요. 길이는 7.8m. 부가세 포함해서 3억 5천입니다. 3억 5천만 원. 여보. 3억 5천만 원. 포함이야? 어, 개소세 부가세 포함해서 3억 5천만 원. 비싸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가시더라고요. 네. 3억짜리로 들어오니까 차 베이스가 벤츠입니다. 벤츠. 잠바도 네. 옷 때문에 이거 잠바. 뭐 얘는 이제 위쪽에 또 드랍다운 베드가 있겠죠. 수동으로 내린 드랍다운 베드가 있고요. 봐주세요. 아, 나는 이런 거는 진짜 이게 너무 우주선 같아 좋은 것 같아. 네, 저희 베이스카드는 벤츠고요. 저희는 스웨덴 업체입니다. 스웨덴이 북유럽이라 굉장히 춥잖아요. 저희는 마이너스 50도까지도 캠핑하실 수 있도록 단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벌써 덥구나. 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저희 난방이에요. 저희 알대가 부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풀 알대입니다. 바닥, 양, 옆면, 운전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워낙 어려운 기술이고 비싸기 때문에 다른 데 들어갔다 할 거에도 일부거든요. 네, 저희는 청소, 오수도, 동파 방지 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드럭 베드예요. 그래서 전자동으로 내려보실 수 있고요.
앞에서 한번 내려봐 줄 수 있나요? 이거 좀 돌려야 되는 거죠? 풀로 내리려면 이걸 다 제껴야 돼서 살짝만 내려봐 드릴게요. 저 나올게요. 저쪽으로. 저 제일 걸릴 것 같은데, 제 의자에? 아, 그러니까 그 안 걸릴 정도로. 네. 아, 여기서 터치로 내려오네. 네. 그리고 일정 높이 이상 내려오면 네. 조명이 자동으로 켜져요. 보셨죠? 3억 정도 되니까 얘가 자동이네. 3억이 안 되는 애들은 수동인데. 아이들이 위에서 잘 경우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물망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불도 올라갈 때 꺼지고요. 그리고 뒤에 침대 한번 보여드릴까요? 리클라이너 지금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침대 리클라이너 기능 들어가고요. 아, 여기는 거의 뭐 스웨덴에 출장 갔을 때 갔던 호텔이랑 거의 느낌 비슷하다. 스웨덴 카니까. 스웨덴에 출장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가면 왠지 이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리클라이너 되어 있죠. 얘도 옷장이 밑에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수납장도 있고요, 위에도 있습니다. 옷장은 여기 따로 있고요.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얘 침대 먼저 보여드리면요. 저희 매트리스도 좀 달라요. 여기 밑에 갈비대로 되어 있어서 누우셨을 때 굉장히 포근하고 편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냉장고 176리터로 큰 거 들어가고요. 양쪽으로 다 대패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알데건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주변으로 다 돌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욕실 보여드릴게요. 여기 큰 손이세요. 상주 큰 손. 이분한테 판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약하시면 제일 조건으로 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누보여줘 보다 얘가 더 비싸요. 5천만 원이나. 좋네요, 형님. 여름에 다 들어와서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과 잘 어울리네요. 여기가 그러면 사랑방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형님 카가 이제 사랑방이 되는 거죠, 이제. 참. 이제 우리 카, 우리 캠핑카로 모이지 마, 이제. 아, 근데 여기가 넓진 않아. 이거 돌리면 또 다르지. 아, 그리고 좌우 앞뒤 다 움직여. 근데 전반적으로 다 뒤가 높구나. 그만큼 밑에 짐칸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좀 어떤 그런 걸 있잖아. 좀 집도 이렇게 턱을 주듯이. 그러니까. 인테리어 그런 걸 잘 턱을 주듯이. 나는 사실 이 차는 저기 여기가 이해가 안 돼. 제 봐봐요. 그쵸, 개방감. 저게 엄청 넓은데? 앞에가. 네, 그리고 전자동으로 선샤드 올라오는데요. 만약에 채광은 원하는데 사생활보호 원하시면 반만도 하실 수 있어요. 아, 이것도 다 블라인드도 다 자동이에요? 네, 다 저기 터치패널로 그냥 다 하나가 다 돼? 네, 이거, 네. 이게 이런 게 약간 추가되면서 5천만 원씩 올라가나 보다. 뭐야? 내려가서 가운데서 올라오는구나. 사생활보호 되게 반만 되는 거 보여드리는 거. 아, 밑 밖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의 눈높이만 딱 가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디테일이네. 3억 5천만 원이면은 우리 동네 딱 아파트 갭투자할 수 있는 돈인데, 그치? 나머지는 다 수동인 거죠? 아니요. 네, 옆으로 수동입니다. 아파트 하나 팔아고 그러네. 아파트 하나 팔고 이걸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또 팔으래요? 벌써? 가자. 와, 네, 잘 봤습니다. 네. 멋있네. 아, 지금 계약하면 2천만 원 정도의 업그레이드 옵션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계약을 해야겠네. 아, 지금 하면서 주는 이제 옵션이 에어컨, 인산철, 태양광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모터홈 코리아의 캠핑카죠. 르보야저. 르보야저는 뭐 저희가 제 영상에서도 한번 리뷰했던 캠핑카고요. 얘도 이제 3억입니다. 3억. 르보야저 3억이고요. 이제 예전처럼 국산 캠핑카 말고도 이렇게 외국 수입 캠핑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국산 캠핑카들도 이제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뭐 막 1억 초반, 1억 중반, 1억 후반 때 있기 때문에 이런 A타입 캠핑카들, 이런 이제 A타입 캠핑카들, 뭐 카베라던가 아까 크나우스 i700, 그리고 이제 르보예저까지 A타입 캠핑카, 그리고 또 소닉도 있었죠. 저번 작년에 봤던 것들. 펜트. 이 서방님 펜트. 근데 진짜 펜트 신형 완전히 막 바퀴도 두 개 달린 투축. 650 텐텐자. 야. 근데 엄청 긴데? 이거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서방이 반밖에 안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예,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정훈아, 종현이가 타는 거야. 들어가봐. 어? 종현이. 종현이가 타는 거야. 왜? 종현이 이거 펜트 타잖아. 와. 서방이 꺼낼 거라고 확실히 차이가 나지? 근데, 와. 역시 펜트다. 역시 펜트야? 어. 우와. 와. 여기 침대는 약간 그렇게네.
여보, 어? 화장실이 만져놓은 건 장난 아니야. 화장실 장난 아니야. 야, 우와. 이게 샤워부스. 우와, 샤워부스 분리돼 있어? 응. 스마일한테 이거 보여줘라. 사진 찍어갖고. 아,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는 침대가 딱 크진, 그렇게 셋 자기는 좀 그렇진 않네. 아니, 둘밖에 못 자겠네. 뭔가 다른 배드가 없나? 근데 바닥에서도 자겠다. 아, 여기 편안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셋은 셋 딱 자고 이렇게 있으면 딱 좋잖아. 편안하잖아. 천창호 봐, 미쳤다, 진짜. 와, 어, 완전 사고 싶은데? 완전 사고 싶은데? 뭐 사고 싶어? 진짜 캠핑카보다는 카라반이야. 공간을 봤을 때는. 그치. 이거 시골에다 이거 하나 사다 놓고 정박해 놓고. 이게 급수, 집이다, 집. 급수랑 하트 한다. 엄마 여기서 그냥 노후에. 재미없어. 가자, 종모랑. 가자. 와. 여기 업체는 이제 하이머하고 에어스트림. 야, 카라반 쓰는 사람들의 로망의 카라반입니다. 에어스트림. 에어스트림 카라반이고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가격이 18,500이네요. 카라반 가격만 18,500이고. 근데 펜트도 아까 이런 가격이, 펜트 아까 그거 봤던 거랑 레이아웃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데 안에가 알미늄으로 딱 느낌이 똑같고, 뒤쪽으로 오면, 오,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 샤워실까지 있고, 에어스트림을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되다니. 이런 이번 캠핑카는 이번 박람회는 진짜 잘 왔네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이거 한 번만 보자. 어, 하이머 투어링 880820. 이것도 이제 하이머사의 투어링인데, 아니요, 봐봐. 여보 와서 봐봐. 에어스트림하고. 아니, 와서 딱 느낌을 봐야지. 추천해주고 싶은 카라반이다. 이거? 어. 어, 종구나. 어, 너무 좋다. 투어링 820. 오, 샤워도. 독립샤워. 봐봐. 아, 좋은데, 여보? 어, 누울 거 있네. 여보, 나 이거 하고 싶어. 어, 내가 하고 싶어. 얼마야? 가면서 한번 가격을 한번 보자. 침대 경영 테이블. 그래서 뒤쪽에서 넓게 이제.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뒤에 봐봐. 뒤에 봤을 때 딱 분위기. 아, 어, 너무 좋은데? 완전 고급지지. 어, 장난 아닌데? 야, 어, 너무 좋은데? 와, 커피 컵홀더야.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네? 뭐야? 이거 할래. 얼마야? 이거? 뭐 가격 얼마인지 몰라. 나가면서 봐야지. 너무 좋다. 와, 이게 제일 비싼 걸 거야. 네? 하이머에서 들어오는 투어링 중에서. 가격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이 밑에 들어가는 거 지하철에? 아? 카라반이니까. 로고 좀 카라반. 근데 투축이잖아. 길이가 820이니까. 역시 길이가 8.48m. 이것도 이쁘잖아. 이게 원래 내가 맨 처음에 우리 카라반 타고 있을 때 이게 이제 팝업되는 거. 이게 이제 팝업되는 카라반. 이거는 약간 신혼부부. 어. 근데 이거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근데 여기는 에어스트림. 2억짜리 카라반. 미국에서 제일 비싼 거. 이렇게 이제 에어스트림하고 하이머 거 투어링 봤고요. 진짜 이거는 근데 하이머보다 이거 끌고 다니야 진짜 간지야. 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야, 이 에어스트림은 카라반 끄는 사람들을 캠핑카 카라 이런 데 나타났을 때 이거 보면 그냥 다 넘사지 넘사. 오늘 다 이제 다 봤고요. 어때? 마음에 들었나요? 오늘 본 것 중에서? 좋네요. 좋네요. 오늘은 진짜 볼 게 많았던 것 같아. 캠핑카 쇼보다도 더 많은 게 많이 나왔어. 근데 그 시간이 없어서 진짜 집중해서 보고 왔지. 뭐 이것저것 안 보고 딱 보고 싶은 거 몇 개. 아, 지금까지 안 봤던 거 위주로 다 봤고요. 아, 그럼 저희는 이제 영상 오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야지.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